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혜웅입니다. 자, 오늘은 국내 대기업 LG에서 최근 9월에 출시했던 빔 프로젝터, 바로 LG 시네빔 PF610P 제품입니다. 그동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빔 프로젝터 리뷰를 제가 꽤 했습니다. 관심도 많다 보니 프로젝터 스크린도 최근에 비싼 제품으로 구매를 해서 설치도 했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 대기업 빔 프로젝터는 제가 아직 경험이 없다 보니 과연 어떤 특징들이 있고 화질과 색감은 얼마나 괜찮을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현재 이 제품의 평가들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제가 후기를 쭉 봤는데 다들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 또한 무척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제품이고요. 먼저 제품의 사이즈는 가로 225mm, 깊이 192mm, 높이 69mm입니다. 미니빔 프로젝터처럼 엄청 작은 사이즈라고 볼 수 없지만 제 기준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작은 사이즈라고 생각이 되고 생각보다 두께도 얇으면서 무게도 본체 기준 1.7kg이라 한 손으로 들고 다니기에 나쁘지 않았고요. 렌즈는 프로젝터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라 충격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했고 디자인은 화이트 컬러, 무광 마감에 정말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보시면 상단에도 딱 심플하게 조그 다이얼 형태의 버튼과 포커스 조절 레버 이렇게 두 개만 배치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정면에도 렌즈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으며 양 사이드에는 발열 해소를 위한 톤 풍구가 넓게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즉 어느 곳에 놓아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과 컬러입니다. 대신 후면에는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외부 포트들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왼쪽부터 전원 포트, 램 포트, USB 단자 2개, 옵티컬 오디오 단자, HDMI ARC와 HDMI, 오디오 잭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필요한 포트는 다 구성된 셈이고 상단에 스피커가 배치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가 호환되는 제품입니다. 바닥에는 미끄럼방지 고무 패드가 3개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동그란 이 두 개 부분은 수평 조절 받침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볼 헤드가 있는 삼각대에 설치할 뿐만 아니라 탁상 위에 두고 사용하기에 유용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전원은 이 조그마한 다이얼 버튼을 한번 누르면 켜집니다. 그리고 보통의 미니빔과 같이 스크린 사이즈와 거리에 맞춰서 수동으로 한번 조정을 해줘야 되고요. 키스톤은 설정에서 전체 설정, 그리고 일반에 들어가면 자동 키스톤과 화면 맞춤이 있는데 자동 키스톤의 경우 이런 식으로 수직 키스톤 보정만 가능하며 더 정밀하게 하려면 화면 맞춤으로 들어간 후 수평 수직 키스톤을 통해 4개의 포인트 지점을 움직여 미세하게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오토포커스는 없지만 생각보다 키스톤 조정 자체는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이 잘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본 첫 느낌은 일단 매우 만족입니다. 이 제품의 스펙이 현재 LG 시네빔 제품 중 완전 최고 스펙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휴대가 가능한 LG 시네빔 중에서는 최고 스펙이라고 볼 수 있고 풀 HD 해상도에 1000안시루멘, 명암비는 15만 대 1, HDR을 지원하며 스크린과의 거리 3.18m 기준 최대 305cm의 초대형 화면 구현, 약 2m 기준에서는 80인치 화면 구현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거기에 색 표현력은 sRGB 110%를 지원을 하고 RGBB 4채널 LED 광원 탑재로 더 밝고 선명한 영상, 그리고 색 표현이 더 정확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정도 수치면 진짜 엄청 높은 수준이고 웬만한 가성비 게이밍 모니터 색 표현력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안시 루멘의 경우, 보통 저렴한 빔 프로젝터의 경우 루멘으로 수치를 높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루멘과 안시 루멘은 측정 방식에 있어서 꽤 큰 차이가 있다 보니 안시 루멘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안시 루멘은 빔으로 스크린을 가득 채웠을 때 반사되는 빛의 밝기를 얘기하며 1000 루멘과 1000 안시 루멘 중 비교했을 때 1000 안시 루멘이 훨씬 밝다고 볼 수 있고요. 안시 루멘은 공식적인 측정 단위이기에 많은 주요 빔 프로젝터 제조사들이 사용하는 단위로 정확합니다. 다만 일부 제조사들이 루멘으로 비규격화된 측정 방법으로 수치를 부풀려 표기에 혼동을 주고 있죠. 빔 프로젝터 구매 시 안시 루멘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빔 프로젝터 사용 시 권장 안시 루멘을 확인을 해보면 야간에는 400 안시 루멘, 조명을 켠 상태에서 감상할 때는 400에서 1500 안시 루멘, 밝은 낮에 감상할 경우에는 1500에서 3000 안시 루멘을 권장하고 있으며 빔 프로젝터 특성상 아무리 안시 루멘이 높다고 해도 밝은 곳에서는 무조건 색감이나 화질에 대한 손해가 많기 때문에 저는 암막 상태에서 보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굳이 빔 프로젝터를 밝은 곳에서 보는 건 저는 애매한 것 같고 1000 안시 루멘 정도면 낮에 불을 다 켜고 보는 게 아닌 이상 충분히 밝은 화면을 보여주는 스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화면을 봐도 영상의 밝기가 어둡다는 느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암막 상태에서 그리고 조명을 켠 상태에서 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화면 모드와 화면 크기도 설정할 수 있었는데 제가 전부 다 테스트를 해보니 화면 모드의 경우 시네마 또는 전문가 모드가 가장 실제와 비슷한 느낌이면서 괜찮았고 절전 모드의 경우에는 최소 화면 크기는 원본이 가장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LG 시네빔은 안드로이드 TV 기반이 아닌 LG 제품답게 웹 OS 5.0이 탑재되었습니다. 즉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스마트 TV처럼 아주 편리하게 OTT 서비스나 다양한 기능들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왓챠, 웨이브, 유튜브, 아마존 프라임 등등 기존 LG 웹 OS에서 사용했던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인터넷 연결도 랜포트가 있기 때문에 랜선을 연결하거나 또는 와이파이 신호를 잡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제품의 경우 웹 OS에서 넷플릭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기마다 지원되는 유무가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번 11월 12일 한국에 런칭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 OTT가 탑재된다는 점은 매우 환영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를 지원해서 사운드 기기에 연결도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탑재된 사운드도 사마트 플러스 사마트 스테레오 사운드라 생각보다 괜찮은 사운드를 들려줬고 별도의 사운드 기기가 있는 게 아니라면 굳이 따로 연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사운드 음질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원 수명의 경우에는 최대 약 3만 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솔직히 풀 HD 해상도라 화질이나 색감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실제로 본 느낌은 너무나도 선명하면서 색감이 좋았고 이게 풀 HD 빔 프로젝터가 맞나 싶을 정도로 화질이나 색감만큼은 역시 LG 시네빔답게 인정할 만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격 자체는 온라인에서 약 80만 원 후반대에 판매 중인데 계속 주문 폭주 중이라 11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출고된다고 하고요. 풀 HD 빔 프로젝터 치고는 가격이 꽤 있는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사용해봤을 때 다른 풀 HD 빔 프로젝터랑 화질이나 색감이 달랐습니다. 이건 제가 기존의 다른 빔 프로젝터를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암튼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밝기와 색감을 갖춘 빔 프로젝터를 원했고 캠핑용 또는 가정용 소형 빔 프로젝터를 원했던 분들이라면 한번 고민해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고가의 LG 시네빔 제품도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